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원을 들어주는 도희씨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중에 조금 장발인 남자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머리를 이제 자르려고 하는데 자르면서 소아암 아이들에게 모발을 기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담으면서 소아암 아이들에게 어떻게 모발 기부가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친구 보러 가시죠. 여러분 이 친구가 오늘 소아암 아이들에게 모발을 기부해줄 친구거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열이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운동했던 우재훈이라고 합니다. 와 박수! 아 이 재훈이가 군대를 다녀온 이후로 머리를 계속 길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를 때가 돼서 이제 드디어 자르나 했는데 소아암 아이들에게 머리를 기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부를 알게 됐고 또 어떻게 다짐을 하게 됐는지. 처음에는 미용실 가기가 좀 귀찮아서 머리를 방치시키고 했는데 머리가 좀 자라다 보니까 머리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검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머나 운동협회에서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 모발을 기부받아 가발을 만든다는 행사를 한다는 걸 듣고 이 운동에 참여하면 되게 뜻깊은 일이 될 것 같다 싶어서 머리를 기르게 됐고 오늘 이제 자른 날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 소아암 아이들이 항암치료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 온몸에 털이 다 빠지거든요. 머리가 모두 벗겨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상처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아이들이 가발을 쓰거든요. 이렇게 재훈이도 처음에는 그렇게 큰 뜻을 품고 머리를 기르는 것이 아니지만 기르다 보고 알아보다 보니까 그런 운동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어차피 잘라서 버려야 될 머리카락인데 그 머리카락이 그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카락을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그 어머나 본부에 보내는지 그런 과정을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재훈이가 머리를 다 자르고 이렇게 와 긴 머리카락을 이 짧아 보여도 거의 20cm거든요? 정확히 공지되어 있는 내용이 25cm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어머나 운동본부에 물어봤어요. 저희가 이제 20cm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기부해도 될까요? 혹시 괜히 민폐가 아닐까 싶은 마음에 드렸는데 20cm 정도의 머리카락 길이도 기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어머나 본부에 기부를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자른 머리카락 고무줄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택배를 보낼 박스 그리고 머리카락을 넣을 비닐팩 혹은 이제 서류 봉투를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지퍼백에 자기의 소중한 그 모발을 고이 잘 넣으시고 완벽하게 밀봉을 해주세요. 그리고 택배에 넣어서 테이핑을 해주시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밀봉을 다 하시고 이제 보내시는 분 주소는 도열이가 자막으로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어머나 운동본부로 보내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제 모발 기부 증서를 받고 싶은 분이시라면 보내시고 난 다음에 운송장을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 보관을 하셔야 돼요. 어머나 협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모발 증서 기부 신청서 그쪽에다가 기입을 하셔야 되고 받으실 기부자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3주 정도 기다리시면 모발 기부 증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재훈이가 이제 긴 머리카락을 빠빠이 하고 이렇게 짧은 머리로 돌아왔는데 모발 기부를 한 소감이 어떤지. 정말 현실적으로는 머리가 너무 가볍다. 그리고 이게 모발 기부라고 해서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남성분들도 저처럼 이제 어느 정도 길이가 좀 있으시면 이게 또 단발 가발을 만드는데 또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뜻깊은 곳에 소아암 환자 환우들을 위해 가발을 만드는 좋은 이벤트 운동까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다들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마 또 조만간에 머리를 기르고 기부를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긴 머리를 하시다가 짧은 머리로 가시는 분들은 꼭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하면 큰 힘이 될 것 같으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